석유와 가스 회사들 대부분은 추가로 시출을 늘려 증산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 예산안에 5조 8천억 달러를 책정하며 국방비 4%, 국내 정책 7% 증액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슈퍼 부자들과 대기업에 세금을 올려 10년간 1조 달러 적자를 감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은 권좌에 머물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해 푸틴 대통령의 추방 또는 정권 교체까지 겨냥하고 있는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배우 윌 스미스가 아내의 탈모증을 빗대 농담을 한 시상자에게 주목을 날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내 석유와 가스 회사들의 대부분은 추가로 시출을 늘려 증산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증산에 따른 유가 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끝나면서 미국 내에서 휘발유세 면제 조치와 기름 사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물가 급등에 이어 유가 폭등까지 겹쳐 서민 생활고에 빠져 있으나 최고의 산유국이면서도 미국 내 석유 회사들이 증산하기를 거부하고 있어 증산과 공급 확대에 따른 유가 인하 기대를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배럴당 $100를 훌쩍 넘은 국제유가와 $10 오를 때마다 갤런당 25센트나 급등하는 미국 내 휘발유 값으로 미국민들이 유가 폭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영국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105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이 갤런당 $4.24로 전주에 비해 1-2센트씩 내려갔지만 증산에 의한 게 아니라 수요가 줄어 내려간 것으로 너무 느리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내 석유 회사들이 새로운 유정을 시추하고 증산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져 왔으나 추가 시추나 증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달라스 연방은행이 밝혔습니다. 달라스 연방은행이 미국 내 석유회사 CEO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추가 시추나 증산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100를 훌쩍 넘어 $120까지 급등해 추가 수익이 분명해졌음에도 그에 따라 추가 유정을 시추하거나 증산하지는 않겠다 응답했다고 달라스 연방은행은 전했습니다. 미국 내 석유회사들의 60%는 월가의 투자자들이 원하지 않고 또 현행 원칙을 고수하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석유회사 투자자들이나 렌더들은 압도적인 국제유가 급등으로 추가 수익이 늘어나더라도 그 수익분을 추가 시추 확대나 증산에 투입하는 대신 회사의 부채를 낮추고 주주 이익 배당금을 늘리는 데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달라스 연방은행은 분석했습니다. 결국 지구촌에서 제1의 산유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에서 추가 시추와 증산할 여력이 있음에도 미국 내 공룡 석유 회사들이 자사 이익만을 내세워 추가 시추와 증산을 거부하고 있어 증산에 의한 유가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무차별 공격이 조기에 휴전, 나아가 종전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연방 차원과 각 주 차원에 휘발유세를 면제해주는 조치가 있어야 서민 생활고를 완화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미국민 소비자들도 기름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유류 절약에 동참해 전체 오일 수요를 축소시켜 기름값을 떨어뜨려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0월 시작하는 2023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으로 5조 8천억 달러를 책정하며 국방비는 4%, 국내 정책 예산은 7%를 동시에 늘리겠다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연방의회는 대통령 예산안에서 빼거나 늘리는 독자 예산안을 가결해 집행하게 됩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2023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을 만들어 연방의회에 보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3 회계연도에 바이든 연방 예산의 총 규모는 5조 8천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가운데 손댈 수 없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예산을 제외하고 국방 안보 예산으로 8,133억 달러, 국내 정책 예산으로 1조 6천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펜타곤이 집행할 7,730억 달러를 포함하는 국방 안보 예산 8,133억 달러는 현재보다 310억 달러 4%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69억 달러는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에 맞대응하는 나토 등에 배정됐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요격과 미사일 방어망 확충 예산도 2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국내 정책 예산 1조 6천억 달러는 현재보다 7% 늘린 것으로 총기 사건 등 치안 강화 예산을 320억 달러로 늘리고 헬스케어와 차일드케어 지원 확대, 공공주택 확충, 기후변화 대처 예산 등을 증액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0년 만에 물가 급등과 유가 폭등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민들이 에너지, 주거비, 헬스케어와 차일드케어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좌초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세부안도 제시하지 않는 대신 헬스케어, 차일드케어 지원, 처방약값 낮추기, 기후변화 대처 방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축소된 건강, 교육, 기후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과 조맨신 상원의원 등의 재협상을 거쳐 7월 말까지 연방 예산과는 별도로 추진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회계연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미국 경제의 전망치도 내놓았습니다. 현재 7.9%로 급등해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올해 말까지 4.7%로 낮추고 내년 말에는 2.3%까지 더 내려 통상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실업률은 올 연말 3.9%, 내년 말에는 3.7%로 내려갈 것으로 잡았습니다. 미국의 국내 총 생산 GDP 성장률은 지난해 5.6%에서 올해는 3.8%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둔화되는 것이지만 정상인 3% 성장을 여전히 웃도는 양호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물가 잡기와 고용 호성적 양호한 성장률 유지 전망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유가 급등을 비롯한 악재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머지않아 수정 전망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억 달러 이상 자산을 가진 최고 부유층에 최저 20% 소득세를 물리고 최고 소득세율을 39.6%로 환원하며 대기업 법인세를 28%로 올려 연방 적자를 10년간 1조 달러 이상 감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최고 부자들에 대한 부유세, 최고 소득세율과 법인세 인상을 포함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제출한 2023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에 그간 논란을 빚어온 부유층과 대기업 세금 인상안을 포함시키고 이를 적자 감축에 투입하겠다는 보관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바이든 세금 인상안은 첫째,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슈퍼 부자들에 대해 최소 20%의 소득세를 내도록 빌리어네어 미니멈 인컴 택스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억 달러 이상의 최고 부자들은 전체 납세자들의 0.01%로 3만 5천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슈퍼 부자들은 현재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납세율이 낮을 경우 미니멈 택스 20%를 적용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특히 이들 슈퍼 부자들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장 가치가 늘어난 만큼 팔지 않더라도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현재는 주식, 채권 등 유동 자산은 매각해 수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새로운 미니멈 20% 부유세의 대상 중에 절반은 10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슈퍼 부자들로 10년간 3,600억 달러의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둘째, 최고 소득세율을 현재 37%에서 39.6%로 환원하게 됩니다. 셋째, 법인세를 현재 21%에서 28%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법인세 인상률은 조맨신 상원의원이 25%를 주장해와 새 협상 과정에서 다소 낮출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더 걷어들여 대부분은 적자 감축에 투입함으로써 물가 잡기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슈퍼부자 세금 인상으로 더 걷어들이는 세입을 대부분 적자 감축에 투입해 10년간 1조 달러 이상 축소할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예산 적자는 팬데믹 지원으로 급속히 불어났다가 매년 줄이고 있습니다. 연방 적자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 회계연도에 3조 1000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연방 지원금이 종료되고 세입이 늘어나 2021년에는 2조 800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현재 2022년에는 1조 4천억 달러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금 인상으로 적자를 감축하면 물가 잡기에도 도움이 되는 데다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의 새 대안을 성사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 맨신 상원의원이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의 새 대안을 재추진하는 조건으로 세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입의 절반을 적자 감축에 투입해 물가도 잡고 나머지 절반으로 사회정책과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격정적인 바르세바 연설에서 푸틴은 권좌에 머물 수 없을 것이라고 일갈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추방 또는 정권 교체까지 겨냥하고 있는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정권 교체 추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미국이 푸틴의 러시아와는 더 이상 정상관계를 갖지 않을 것이며 서방이 하나로 뭉쳐 푸틴이 나토 동맹국 영토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오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 방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냉전을 무너뜨렸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상기시킨 단호한 연설로 서방이 하나로 뭉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마지막 유럽 순방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로열 캐슬 앞에서 행한 30분간의 연설 끝머리에 이 사람 푸틴은 권좌에 머물 수 없을 것이라고 폭탄 발언했습니다. For God's sake, this man cannot remain power.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푸틴의 추방, 정권 교체까지 겨냥하고 있는 게 전쟁 목표가 아니라는 해석을 불러일으켜 충격파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연설문에는 없었던 강경한 발언을 한 것이어서 백악관 참모들까지 놀라움을 표시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에 피난와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독재자, 도살자라고 불렀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푸틴의 추방이나 정권 교체를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We do not have a strategy of regime change in Russia or anywhere else for that matter. 대신 푸틴은 이웃들에 대해 그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폭탄 발언을 통해 서너 가지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냉전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상기시키며 미국의 귀환, 단호한 슈퍼파워국 지도자 위상을 되찾고 서방의 단합을 이끌어내 러시아를 제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7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대통령 면전에서 러시아를 악의 제국으로 부르며 미스터 고르바초프 이 장벽을 허무시어라고 말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되는 신호탄으로 간주됐습니다. 둘째,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나토 동맹국 어느 한 나라의 영토에 단 1인치라도 들어온다면 서방이 하나로 뭉쳐 단호하게 대응할 것으로 경고하는 동시에 나토 동맹국 30개국에게 안보 공약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셋째, 미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푸틴의 최대 전략적 실수로 보고 이를 계기로 장기전에 돌입해 러시아에 대항하는 서방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수십 년간 유지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이번 강경 발언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다른 초강서 또는 무리수를 두어 전쟁을 격화, 장기화시킬 수도 있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자가 시상자를 폭행하고 욕까지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배우 윌 스미스가 아내의 탈모증을 빗대 농담을 한 시상자에게 생방송 중 주먹을 날린 건데요. 윌 스미스로부터 폭행을 당한 코미디언 크리스 록은 고소할 뜻이 없음을 전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미나리로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씨는 최고 작품상을 받은 코다의 시상자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전합니다. I'm out here. Uh-oh, Richard. Oh, wow. Wow.
코미디언 크리스 록이 오스카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던 중 배우 윌 스미스에게 얼굴을 강타당합니다. 관중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미리 짜여진 각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윌 스미스가 갑작스레 시상자에게 주먹을 날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코미디언 크리스 록이 시상식 도중 윌 스미스의 아내 핑키 스미스의 탈모를 소재로 농담을 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록은 핑키 스미스를 쳐다보며 G.I. 제인을 빨리 보고 싶다 말했는데 G.I. 제인은 배우 데미 무어가 군인으로 출연하며 실제 삭발 장면을 담아 화제가 된 작품이었습니다. 이 말을 조롱으로 들은 핑키 스미스는 불편한 얼굴을 감추지 않았고 남편인 윌 스미스는 무대로 난입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어 내 부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며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That was a greatest night in the history of television. Okay. 크리스 록은 오늘 시상식은 역사적인 밤이라며 웃으며 마무리했지만 폭행 장면은 이미 전 세계로 중계됐습니다. 지난 2018년 핑키 스미스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탈모증을 겪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킹 리차드라는 작품으로 최고 배우상을 수상한 윌 스미스는 수상 소감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I want to apologize to the Academy. I want to apologize to all my fellow nominees. This is a beautiful moment, and I'm not crying for winning an award. It's not about winning an award for me. It's about being able to shine light. 아카데미 측은 이후 SNS에 아카데미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 밝혔고 윌 스미스로부터 폭행을 당한 크리스 록도 고소할 뜻이 없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미나리로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씨는 최고 작품상을 받은 코다의 시상자로 등장해 시선을 모았습니다. 윤여정 씨는 올해 남우조연상 수상자인 트로이 코처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점을 배려해 수화로 인사를 전하며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윤여정 씨는 또 수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손이 자유로워야 하는 트로이 코처가 소감을 말하는 동안 옆에서 트로피를 들어주는 배려를 보여줘 시상식장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던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합격과 학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담스러운 학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의외로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AGM 인스티튜트의 리차드 명 대표님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GM 인스티튜트를 운영하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AGM 인스티튜트는 자녀들이 대학 진학 시 대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재정 보조 지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는 업체입니다.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그 미국 대학 학비가 도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이렇게 다들 걱정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한 8만 6천 달러까지 호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 부담스러운 학비만큼이나 이 학자금 재정 보조도 잘 돼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격 조건이 GPA가 4.0 기준에 2.0만 넘어가면, 그러니까 2.0 못 맞는 게 더 힘들겠죠. 그러면 대학을 진학 시에 그 재정, 가정의 재정 형편에 맞게 가정에서 분담할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정 보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아무리 학비가 비싼 8만 달러가 넘는 사립대학이라도
재정보조를 통해서 때로는 뭐 수천 달러만 내도 지나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학비 재정보조는 언제부터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출하게 되는 수익과 자산이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에 수입으로 보통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은 제출하는 신청서 날짜를 프로세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녀가 10학년을 올라가기 시작할 때 사전 설계를 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죠. 네, 혹시 대학마다 진행하는 방식이 다른가요? 네, 주립대인 경우에는 주로 연방보조금이나 그 주정부 보조금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즉 FAFSA만 우리가 제출을 해도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무상보조금이 수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인 칼리지보드를 통해서 CSS 프로파일, 즉 칼리지 스칼러십 서비스 프로파일이라든가, 아니면 그 학교 자체 내에 또 애플리케이션을 요구하고 또 검증 서류를 통해서 자세히 요구하게 되겠죠. 만약 가게의 형편이 다 똑같다면 재정보조도 똑같이 받게 되는 건가요? 모든 것이 대학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래도 선호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더 후하게 우리가 줄 수가 있고요.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재정보조의 평균치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커다란 편차는 없습니다. 재정보조 신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 재정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제출하는 그 입력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정보조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맞춰서 가정 분담금을 증가시키는 수익과 자산이 있고 증가시키지 않은 수익과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학마다 적용하는 그 재정보조 공식이 다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포함하는 수익과 자산의 그 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학생일지라도 그 대학에 재정보조 신청을 했을 때 학교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학교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10케이스 중에 8, 9케이스 정도가 한 연간 3,000불 정도 이상이 잘못 나오는데요. 액수를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점들을 자세히 그 파악을 해서 사전 설계와 아울러서 대학과 합리적인 어필 방안을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재정보조가 만약에 잘못 나왔다고 하면 나중에 좀 이렇게 다시 받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저희들이 늘 강조하는 게 미국에 한 6천여 개가 넘는 그 대학들이 있지만 재정보조 지원을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그 단위에서 해줄 수 있는 대학들이, 즉 어크레디된 학교들이 대략 2,9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그 학부모님들이 고려하시는 대학들의 수가 대부분 이제 기억하시는 게 한 30개 미만 몇 개는 안 돼요. 그러나 자녀들이 미국에서 살아갈 때 미국 방식의 대학 그리고 미국 기업체에서 선호하는 그런 대학들을 우리가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정보, 자료, 그리고 효율적인 평가 방식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진행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재정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재정보조 신청을 사실 직접 해보려고 해도 한인 부모들은 영어도 부족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 AGM 인스티튜트는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전 설계라는 것은 이 재정보조에 적용되는 우리 자신이 먼저 부담을 해야 되는 가정 분담금을 사전에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준비하면 그걸 낮출 수 있을지 그 점을 먼저 설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정보조를 잘 해주는 대학을 선택해야겠죠. 예, 재정보조 안 해주는 대학을 선택해서 나중에 더 달라고 해야 재원이 없으면 대학에서 충분한 재정보조 받을 수가 없겠죠. 특히 타주에 있는 주립대를 갈 때가 그렇습니다. 타주에 있는 주립대 갈 때는 등록금도 한 3만 불 정도가 높죠. 왜 그러냐면 주정부에서 학생 한 명당 보조해주는 예산이 그 정도가 된다는 건데 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으니까 부모가 그걸 다 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타주에 있는 주립대인 경우에는 요즘에 한 6만 8천, 7만 2천을 호가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그 이 재정보조를 받는다 그래도 50%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립대학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지타운 같은 데를 예를 들면 총 들어가는 비용이 8만 2천이 넘어가지만 가정에서 분담금을 뺀 차게 돼서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구성비 면에서 무상 보조금, 즉 그랜트와 스칼라십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평균 84%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립대학을 주립대보다 더 저렴하게 진학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가장 커다랗게 우리가 이 직면하게 되는 자녀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부모님의 인컴이 굉장히 약하니까 이런 재정 구조에 대한 내부적인 공식이나 진행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사립대는 지원할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주위에 있는 저렴한 우리 주립대학만 지원한다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런 내용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자녀들은 정말 기업인데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하나 이런 사전 설계를 하는 것은 대학을 진학하는 입시 준비만큼 이상으로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아직도 학비를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학비 걱정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수입은 굉장히 적은데 자산이 많은 경우가 있죠. 그럼 무조건 재정구조를 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의 수입과 자산, 부모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가정 분담금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녀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시점서부터 자산이 적어도 그런 상황을 스페셜 서컴스턴스로 대학에 어필함으로써 실질적인 비용이 거의 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그런 쪽에 기본적인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주위의 전문가들과 상담하시는 게 가장 추천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